폭스 TV의 반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볼락 아닙니까? 볼락. 예. 자, 저는 지금 아침 일찍 농어루어 낚시를 하러 잠깐 나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해봤는데 입질은 없네요. 대신에 이런 진절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주워 가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싱싱한 황어도 한 마리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게 파도에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싱싱한 횟거리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또 미역하고 진저리하고 네. 자, 이렇게 주워서 맛있게 무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아까 주워온 진저리를 이렇게 데쳐 보겠습니다. 자, 갈색이었는데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데쳐지면 이렇게 아주 녹색으로 변하죠. 콩나물 데친 물에다가 그대로 데쳤더니만 콩나물도 조금 보이네요. 아유. 자, 아주 싱싱하고 좋습니다. 자, 진저리 바로 앞에서 주워온 진저리로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고추장을 조금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쳐가지고, 자, 초고추장 넣고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진저리 무침입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주워온 진저리 무침하고 해서 이렇게 아침 식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시죠. 좀 질길 것 같으냐, 먹어봐. 괜찮아요. 맛있어. 네. 일단 맛있답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잘라야 된다고요? 잘라야지. 잘라가지고 중에 걸쳐놓고 이런 거 빠른 먹어도 된다. 빠른 먹고. 이거는 빠른 거 나가 좀 찍어 먹으면 돼. 그냥 찍어 먹고. 아, 이거 미역기를. 아, 미역기. 하고 배달이 오므레도 안 가놓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 미역기 계속 버렸는데. 아, 왜 버리노? 맹물에. 맹물에 살짝 헹궈보고. 뿌리에요, 명물이 다. 뿌리, 이거는 삶아 먹는 사람도 있잖아. 전에 혈압 있는 사람은 이거 뿌거지도 삶아 먹거든. 뿌리, 아. 이것도 요거요. 돌 비쁘고. 왜 버리노? 이거 버려. 아, 이거는 버리고, 그게. 이거는 버리고 내가 가르쳐 줄게. 아, 나 그것까지 먹는 줄 알아. 그거는 못 먹어.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돼. 못 먹고. 우리 아들네들 뭐 가지 말아야 해도 나는 다리가 아픈데 가고 싶어 안 돼. 한번 지은서 엄마하고 둘이 저 가지미까지 갔다가. 기는 기대로. 올라가 열어가지고 맹물이 헹겨보고 소쿠리 끈져가지고 소쿠리 끈져가. 소쿠리 끈져가지고 요거는 맹물에 오래 담으면 진나고. 살짝 헹궜고 땀 나가지. 나도 지금 고기 사. 엄마 고기 장만나? 고기 장만해. 요거는 있잖아. 이렇게 뜯어가지고 물에 담가 놓으면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요거 물에 담가는 버들버들해지면 여기 이빨 정도 이렇게 먹는다. 이래가지고 안 뜯어도 돼. 요거 담가 이거는 먹고 요거는 새가 안 된다.
이렇게 서글이 가와가지고 여기가 요 정도는 뭐 요걸 새가 안 되고 남고 또 빠지고 아이고 빠지고 뿌렸네 뭐야. 아 괜찮아 괜찮아 부지가 거기는 괜찮아 가르쳐서 아 이건 내 까이다 이거 사장님들 거다 내 까이다 마린 거 엎드려 말랐는 거 저 진선만 갔다가 아이고 내가 모르고 또 들어가 빠 아 봐, 괜찮아 이래. 괜찮아 줄기 센 것도 다 먹는구나. 아, 요거는 생, 요거는 새가 못 먹고, 이거는 못 먹고, 이거는 못 먹고, 요거는 담가놨다가 물에 담가놨다가 이거 뿌리가 뿌렸다. 담가놨다가 요거는 초장 찍어 먹고, 요거는 괜찮아. 요걸로 줄에 걸어 놓으면 이렇게 꼭다리도 되게 옛날에 심으면 붉은 걸 나중에 하면 줄에 찔어 가지고 이거 걸어 놓으면 되잖아. 접어가 이렇게. 그러면 정대기 없나? 정대기 용물에 다 해놨다. 정에 끈져갖고 초장에 찍어오고. 나봐도 이거지나 그렇거든. 자, 이런 거. 이런 놈이 되잖아. 이런 놈. 이게 말, 말라가지고 이제 말라가지고 깨를 먹으면 되잖아. 나중에 물에 불가가지고 어, 물에 찍어 먹어도 되고 찌개가 먹어도 되고 이거 버덕에도 비올라 한번 막 빨가 먹고 찢어 초장 찍어 먹고 안 그러면 살짝 뜨거운 물에 살짝 데우쳐가 초장 찍어 먹고 이거 아, 이래 하는 거구나. 이래가 이렇게 하면 돼. 네 고맙습니다. 대검하고 걸어놔 될 일이 아니네. 어 이제 괜히 길대로 굴려가 그것도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 또 부각한다 이거 새끼 다시 넣어 말랐는 거 그대로 부가 이렇게 설탕 뿌려가 물에 그냥 담아놨다 저녁에 던져도 장에 찍어. 자 지금부터 노래미 잡으러 노래미 구멍치기 가보겠습니다. 초간단체비죠. 아, 물에 들어가서 요래요래 해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왔는데요. 완전 실내 낚시터용 낚시대다 보니까 이건 아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방파제 낚시도 안 되네요. 예. 여기서 낚시도 포기하고 다음 낚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불. 개불 한 2만 원이죠. 아니 아니 나 믿기 할 거야. 낚시를. 어? 최고 잡지를 이거 갖고 오는 거야. 아니 이거 하면은 개불 하면 돈이 잡아. 아 진짜? 손님들이. 아니 왜냐 손님들도 한 번씩 사고 가더라고 나한테. 돈이 없다. 여보세요. 내가 찾잖아. 아, 홍삼. 네. 수고하세요. 자, 요렇게 지그헤드, 채비에 지렁이 끼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입질이 없습니다. 이거 뭐가 왕삼이 아이가, 이거? 와. 왔네. 왕삼이 아이가, 이거? 와. 피아노 미친.
지렸다 지렸어. 아 이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 씨알 보소. 이야 씨알 나쁘지 않네요. 자 20 정도 나옵니다. 자 꽉꽉 눌러오면 한 23. 네 씨알 좋습니다. 이 정도면 네. 아 나오네요 바로. 자 왕삼이급은 아니지만은 볼락치고는 씨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볼락 아닙니까? 볼락 맞죠? 예. 자 우럭. 아 씨알은 약 한 28 정도 되면 좋겠지만 18cm 정도 나오네요. 자 우럭입니다. 조피볼락.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맞죠? 고기 아니에요? 맞죠? 고기다 고기. 왕삼이. 왕삼이야. 아, 고기가 왔습니다. 맞죠? 맞죠? 아 이게 뭡니까? 이거 뭐 이거. 이야 이거 완전 뭐 볼펜만 한데. 아홉 시니까 이제 나오지 않았고 이제. 이야. 야 이제 올라오네요. 아, 자, 볼락 나왔구요. 자, 우럭 어디 가버렸나? 모르겠다. 볼락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장 만났나? 예. 맛있네. 좀 세지요? 이야, 좋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어촌라이프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폭스TV 반이었습니다.